때는 중국 북제 문선제 제위 시절. 권란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황제가 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오늘 짐이 그대들을 급하게 소집한 이유는 최근 황궁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때문이야. 짐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한도독. 일주일 전, 황궁에서 황제의 오른팔이 살해당한 첫 번째 살인사건.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온 구장군. 3일 전, 또다시 황궁 연회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살인사건. 그리고 짐의 아이를 회임한 설귀비까지. 귀비. 바로 어젯밤 세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지금까지 죽은 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술자리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이요. 하여 짐은 그 범인을 밝히고자 오늘 연회를 열 것이요. 허면 폐하, 오늘 밤 그 살인범을 잡기 위해 신첩과 태자를 미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러게 하겠소. 황후와 태자는 오늘 밤 범인이 밝혀지는 대로 내 알려줄 터이니 처소로 돌아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시오. 범인을 잡기 위해 연회를 베풀겠다는 황제. 대체 무슨 생각인 것일까? 어떠냐, 아우야. 이렇게 다 불러 모았으니 오늘 중으로 살인범의 정체가 밝혀질 듯 싶으냐? 예,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황궁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자, 다들 한 잔씩 하십시다. 예, 폐하. 어서 드십시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또다시 연회를 연 황제. 과연 살인사건의 범인은 밝혀질 것인가?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리 마신다고 범인이 나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머리야. 폐하. 대담하게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범인. 네 놈이었구나.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냐. 나에게 이러는 연유가 무엇이냐 말이다. 황궁 연쇄살인 사건의 비밀.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중국의 혼란기였던 위진 남북조 시대. 명아, 지금 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이건 실타래가 아니옵니까? 그래. 하나 이 애비의 눈에는 민심을 살피지 않은 황제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엉키고 꼬인 마음으로 보이는구나. 이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런지.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 어찌하여 이 얽힌 실타래를 억지로 풀라고 하십니까? 이 실타래를 풀 방도가 없다면 그냥 끊어내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말에도 일리가 있구나. 이때부터 태도 난마의 주인공으로 불리게 된 아이. 결국 이 아이는 혼란의 시대를 끊어내고 북제를 창건한 황제가 되어 새 시대를 연다. 대신들은 들으시오. 오늘부터 세금은 재산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가진 자는 더 내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덜 내게 하시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귀족이 있다면 짐이 직접 나서 엄벌에 처할 것이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성군이었던 문선재는 정치 말고도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황위를 이어야 할 태자 고운이었다. 황후도 나와 계시었소. 폐하, 나오셨습니까? 신첩은 다른 볼일이 있어서. 잠깐. 태자는 어찌하여 이 아비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냐? 강령하시옵니까? 아빠만. 저소를 돌아가고 싶습니다. 소피가 어렵사옵니다. 소피. 황후, 태자 약은 잘 먹이고 있는 것이오. 약은 잘 먹이고 있사오나 의원이 말하길 태자의 병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하였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이오? 폐하, 지금 태자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황후는 무슨 이유에선지 황제를 원망하는데, 대체 이들 부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태자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예, 저는 아무래도 검술에는 영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자 전하, 북제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면은 검술과 학문 두 가지에 다 능통하셔야지요. 제 뒤에는 항상 숙부께서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허나 황제가 되시면 모든 걸 직접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다음 황위를 저 대신 숙부께서 있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황위에는 별 뜻이 없사옵니다. 그저 서책이나 마음껏 읽으며 사는 것이 꿈이옵니다. 태자! 혜야, 오셨사옵니까? 태자, 지금 네가 황위에는 별 뜻이 없다 하였느냐? 소자는 그냥 농담 삼아. 당장 따라오라. 황제가 유약한 아들을 직접 길들이기로 마음먹은 것인데. 폐하, 나오셨사옵니까?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예? 예, 알겠사옵니다. 황제는 왜 태자 앞에
사형수를 끌어내라고 한 것일까? 이놈을 앞으로 네가 황제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라 생각하고 배어라. 아바바바, 어찌 이러시옵니까? 네가 이 자를 베지 못한다면 태자 네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아바바바, 소자는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사옵니다. 이 아비는 인내심이 부족하다. 딱 셋만 세겠다. 하나, 둘, 셋! 예!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네가 황좌에 오를 때까지 그 손에 수많은 자들의 피를 묻혀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태자? 실제 역사서에는 문선재가 어린 태자에게 직접 죄수를 처형하라 명했고, 그날 이후 충격받은 태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때는 약해 빠진 태자가 좀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서 또 뜻대로 안 되시면 사형 수목을 쳐라 이러시겠습니까? 폐하께서 이러하실수록 태자의 상태가 더욱 나빠질 뿐이니 송구하오나 당분간 태자를 찾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럼 이만. 모든 것이 완벽했던 문선재, 그에게 유일한 약점은 바로 태자였다. 장차 후계자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었다. 혜야, 밖에 상사랑과 한도둑이 들었사옵니다. 들라하라. 그대들이 이 시간에 어인 일이오? 폐하께서 낮의 일로 상심이 크신 듯하여 한도독과 위로 차왔사옵니다. 역시 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들은 그대들밖에 없구려. 태아, 제 아무리 하늘이라도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태자 전하께서 그리 되신 건 아마도 폐하께서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시다 보니 이 하늘이 보고 투기하여 벌어진 일 아니겠사옵니까? 하늘이 짐을 투기하였다. 그 무슨 해괴한 말이요. 태자 전하의 병은 그 나이 때에 겪는 일시적인 것일 뿐 훗날 태자 전하께서도 폐하와 같은 성군이 되실 것이요. 자자, 그대들의 중심 짐이 다 알았으니 그만하고 술이나 마십시다. 예, 폐하. 태자 생각만 하면 항상 괴로웠던 황제, 술로 괴로움을 떨쳐보는데. 배야, 괜찮으시옵니까? 배야.
한수도 한세석도 취한 거지. 한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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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었구나. 폐하 송구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폐하, 지난밤의 일 기억이 나지 않으시옵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어젯밤 잠시만. 한도둑이 과음을 해 책장에 부딪혔사운데 하필이면은 책장 위에 있던 도자기가 한도둑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만 소신이 잘 지켜봐서야 했는데 송구하옵니다. 이런 일이 폐하 괜찮으십니까? 한도둑이 사망한 지 3일 후 북재 희소식이 전해졌다. 폐하 소신 지금 막 전장에서 돌아왔사옵니다. 돌궐적을 상대로 이리 대승을 거두어 주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소. 아니옵니다. 이게 다 폐하의 은덕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러하오. 짐도 승전보를 올려준 그대에게 대장군의 직위를 주려 하는데 어떠하시오? 폐하, 아무리 전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나 그 어찌 대장군의... 폐하!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 앞으로도 중심을 다하겠나이다. 폐하, 허면은 전장에서 그동안 고생을 한 대장군을 위해 연애를 베푸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여봐라, 오늘 밤 연애를 펼칠 것이다. 예, 폐하. 자, 대장군의 승리를 축하하며 다 같이 한잔 하십시다. 헌데 어찌 한도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오? 실은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한도둑이 목숨을 잃었소. 예? 폐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온지. 짐을 위로해 준다 하여 술자리를 가지려다 전쟁터에 있던 터라 이제야 한도둑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됐는데. 그럴 리가. 자네와 한도둑은 죽마거울하지. 내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 아무리 지혜도 흐트러짐이 없는 친구이었는데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고장군, 일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한 잔 쭉 들이키시죠. 취한 거지요.
고장군. 고장군! 걔 아무도 없느냐? 예폐야, 자셨사옵니까? 혹시 어젯밤 연회에서 별일은 없었느냐? 실은 고장군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했다옵니다. 뭐라? 자결을? 누가 그러더냐? 누가! 사실입니다, 폐하. 아마도 주마고였던 한도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우발적으로 자결을 한 것 같사옵니다. 뭐라? 고작 그런 이유로 자결을 했다? 그대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 다 봤을 것 아니오. 상산왕의 말이 사실이오. 저 실... 상산왕의 말이 맞사옵니다, 폐하. 고장군이 자결하는 모습을 소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알았으니 무대들 물러가시오. 예, 폐하. 황제는 고장군이 자결했단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인데 애써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려보는 황제. 죽은 고장군 옆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던 동생 고연의 모습을 기억해내는데 설마 상산왕이... 그렇다면 그날 밤 목격자의 증언은 어찌 된 것일까? 아니, 이보시게! 아까는 자네도 어젯밤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 않았는가? 신은 말했세. 네, 어젯밤에... 술에 취해 잠들었다. 잠깐 눈을 떴는데 그때 이미 고장군은 숨져 있었네. 헌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지 뭔가. 자세히 보니 바로 상산왕이었네. 상산왕도 술에 취해 고장군이 죽었단 걸 몰랐던 것 아니겠는가? 아닐세. 내가 분명히 들었네. 부월 말인가? 상산왕이 죽은 고장군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네. 그러게, 함부로 입을 놀리면은 그리 되는 것이야. 그 말은 산산왕이 고장군을 죽였단 말인가? 조용히 좀 하시게. 상산왕이 내가 봤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네. 거기 두 분.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 바로 상산왕 고연이었다. 무슨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들 나누고 계십니까? 대체 고연이 목격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황제가 오랜만에 태자의 처소를 찾았는데
황후도 와 계셨소. 폐하, 기별도 없이 여긴 어인일이신지요? 요즘 황궁에 괴이한 일이 많이 생겨 우리 태자는 잘 있는지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것인데. 폐하, 태자가 그리도 걱정되신다면 폐하께서는 이곳에 걸음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더 옳을 듯 싶습니다. 황후, 아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리 찾아온 것인데 너무한 것 아니오? 하나뿐인 아들이라 허면 지금 회의만 귀비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땐 어찌 되는 겁니까? 그땐 부족한 우리 태자가 폐하의 눈에 들어오기나 하실런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귀비가 회임을 했단 말이오? 황후에게서 후궁의 회임 소식을 전해들은 황제. 그 길로 귀비의 처소로 향하는데. 귀비! 폐하! 폐하, 오셨사옵니까? 상산왕, 네가 귀비의 처소에 어인 일이냐? 아, 귀비께서 회임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산모에게 좋은 차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아, 귀비의 회임을 진심으로 감축드리옵니다, 폐하. 짐이 지금 귀비와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자리 좀 비켜주겠나? 아, 예, 폐하. 소신은 그럼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귀비, 그대의 회임 소식을 왜 짐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실은 폐하께서 요즘 상심이 크시다고 하길래 처소에 오시면 소첩이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소문이 먼저 퍼졌나 봅니다. 그랬소. 그러고 보니 귀비의 처소에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 미안하오. 요즘 짐의 주변에 불행한 일이 너무 생겨서. 폐하, 인명은 제천이라 하니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늘은 소첩이 폐하의 곁에서 밤새 말벗이 되어드리겠사옵니다. 고맙소, 귀비. 설귀비는 불행한 일로 상심해 있던 황제를 따스하게 위로해 주었는데. 아직 주무시오. 귀비, 일어나 보시오. 귀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다. 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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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황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귀비께서 회임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산모에게 좋은 차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분명 이놈 짓이었다. 아, 폐하, 왜 이러십니까? 내 이놈, 어젯밤 네 놈이 준 그 차를 마시고 귀비와 태아 두 목숨이 죽었거늘 언제까지 시체를 뗄 셈이냐? 귀비께서 돌아가신 건 유감이오나 소신이 보낸 차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은 오해이십니다, 형님. 뭐라? 형님! 이놈이 지금까지 귀비는 물론이고
집에 직근들까지 다 죽여놓고 형님이란 말이 나오느냐? 소신이 폐하의 직근을 모두 죽였다니요. 오해십니다. 하나 둘씩 죽어나갈 때마다 그곳은 항상 니놈이 있었거든. 이래도 말병을 했으미냐? 소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지 소신은 결백하옵니다. 뭐라? 정 소신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당장 소신을 감옥에 가둬주십시오.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어온대. 지금까지 죽은 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술자리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이오. 하여 집은 그 범인을 밝히고자 오늘 연회를 열 것이오. 그리하면 분명 범인은 밝혀질 것이옵니다. 어찌하여 짐이 너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 그리하였는데도 범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신을 죽이셔도 됩니다. 황제는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안을 받아들인다. 자, 다들 한 잔씩 하십시다. 예, 폐하. 유력한 용의자 고현을 감옥에 가둬놓고 살인사건의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술자리를 연 것인데. 이제 점점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리 마신다고 범인이 나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러게 말이야. 머리야. 혜야, 정신이 좀 드시옵니까? 지난밤 감옥에 자진해서 들어갔던 고현. 그가 왜 황제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어젯밤 황제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연회에서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네놈이었구나. 대체 왜 어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냐?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광우, 여긴 위험하니 어서 저소로 피하시오. 폐하, 이제 다 끝났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폐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옵니까? 네놈, 네놈이 황우한자고 무심히 직근들을 모두 죽인 것이로구나. 대체 이들이 황제에게서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여봐라! 이 방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은 줄 알았던 대신들의 등장.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대들은 분명... 놀랍게도 죽어있는 대신들은 황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아, 마침 잘 들어오셨습니다. 대신들은 어떻게 지난밤 살육 현장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들 나누고 계십니까? 자, 긴장들 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두 분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신들은 또다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해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인데, 오늘 너희가 우리를 대신해 배와 술만 마셔준다면 내일부터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가보거라. 그들은 모두가 술에 취하자 몰래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어젯밤 희생자들은 그들을 대신한 죄수들이었다. 폐하께서 어젯밤의 일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사운데 경들께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입니까? 황당하게도 배신들이 지목한 범인은 고연이 아닌 황제였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 니놈들 모두 한패거리구나. 야, 이제 정신 차리시고 본인의 손을 똑똑히 좀 보십시오. 놀랍게도 황제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순간 꿈인 줄만 알았던 기억의 조각들. 도대체 황제는 무슨 일을 벌였던 것일까? 태자 전하의 병은 그 나이 때에 겪는 일시적인 것일 뿐, 훗날 태자 전하께서도 폐하와 같은 성군이 되실 것이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날, 한도독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황제였다. 훗날이라. 그러면 지금의 태자는 성군이 될 수 없단 말이냐? 태자 전하는 괜찮으십니까? 태자 전하의 병세가 악화되어 걱정이 많으신 듯 보여서. 태자의 병세라. 장군. 예, 폐하. 이놈이 뭔데 우리 태자를 병자 취급하는 것이냐? 폐하. 폐하께서도 황자를 원하시지요? 왜? 괴비는 우리 태자가 황자로 안 보이는 것이요? 만 귀비를 살해한 자 역시 다름 아닌 황제 자신이었다. 그 누구라도 우리 태자를 넘보는 날은 다 죽일 것이다. 성군이라 불렸던 문선재는 아들의 병세가 악화된 이후 술에 취할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 황제가 되고 말았다. 아니다. 이건 분명 술이 부르는 환각일 것이다. 그러게,
이기지도 못할 수를 어찌 그리 드시깁니까? 하면 지혜의 아들을 팔푼유로 만든 아비가 무슨 정신으로 버틸 수 있단 말이오? 짐은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을 뿐이오. 그런데 모든 것이 이해돼버렸군. 그렇다면 고현은 황제의 만행을 알면서도 왜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것일까? 폐하,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았던 자들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다니. 참으로 황공하옵니다. 황제의 후계자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고현. 그는 황제의 주사를 알고 일부러 최측근들과 함께 술자리를 만든 것이었다. 그 후로도 술을 끊지 못해 폭정을 저지르던 황제. 결국 몸이 상해 몸져 눕고 말았는데. 형님, 괜찮으십니까? 아우야, 내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이 있다. 만약 네가 왕위에 오르고 싶다면 그리하도록 해라. 폐하! 내진 우리 불쌍한 태자 네가 꼭 지켜준다고 약조해 줄 수 있겠느냐? 알겠사옵니다. 소신이 반드시 지켜드리겠사옵니다, 형님. 그래, 그하오리 태자. 부디 아프지 말고. 문선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만을 걱정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폭정을 저지른 황제의 죽음은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했다. 폭군의 죽음을 슬퍼한 이는 오직 그의 아들인 태자 한 사람뿐이었다. 그동안 폭군의 실정을 말없이 지켜보던 고현. 그는 문선재의 뒤를 이어 황위에 오른 태자를 패하고 스스로 황제가 된다. 그리고 끝내 형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조카를 죽이고 말았다. 이 아비는 늘 이 황좌를 너에게 내어주는 날만 꿈꾸고 있었느니라. 아바마마, 소자는 사실 저 황자보다 아바마마 옆자리가 더 좋사옵니다. 그러하냐? 좋다. 하면 오늘부터 태자는 이 아비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말거라. 알겠느냐? 예, 아바마마. 쾌도 난마의 주인공이자 최악의 폭군으로도 불리는 문선재. 그의 이중적인 모습 뒤에는 지나친 욕망으로 아들을 망쳐버린 아버지의 비애가 숨겨져 있었다. 때는 1469년 조선 초. 고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예종. 재위 13개월 만에 예종이 승하를 한 것이다. 지연아! 지연아! 수상! 전하께서는 지금 막 부화하셨나이다. 이제 됐으니 대신들은 그만 나가보시오. 예? 꼭 두 번씩 말해 알아듣겠소? 아닙니다. 대신들을 모두 내보내고 대체 뭘 하려는 걸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함구해야 할 것이오. 물론이옵니다, 왕대비마. 자, 다음 왕은 누구로 하는 게 좋겠소? 누구긴 누구겠사옵니까? 적장자인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적장자라 해서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는 아직 어린데다 참으로 철딱선이 겁지 않습니까? 허나 원자는 전하의 하나뿐인 아들 아니옵니까? 전하의 하나뿐인 아들이긴 하나 커서 범이 될지 개가 될지 구분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한낱 미물도 모성이란 게 있기 마련이거늘 어찌 어미란 자가 자식을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단 말이오. 원자의 친어미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예종의 적장자인 원자는 알고 보니 안순왕후의 친아들이었는데. 어면 돌아가신 의경세자의 처남인 자을선군이 어떠실런지요? 자을선군?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손에 쥔 장인 있지 않사옵니까? 자을선군은 한명회 사위였던 것. 허면 원자는 어찌하면 좋겠소? 그야 당연히. 어찌 저를 내치시는 것이옵니까? 어마마마. 어마마마라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일렀거늘 어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냐? 결국 자을산군이 즉위에 성종이 되고 제안대군은 쫓겨나는데. 내 말 똑똑히 듣거라. 지금부터 내 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은 주상뿐이다. 왕위를 잊지 못한 너 따위는 대군으로 살아야 할 것이야. 이것으로 너와 나의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이니 혹 나를 원망하려거든 명줄이나 잘 붙잡고 있거라. 우리 제안대군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텐데. 지죽은 듯 조용히 살면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되고는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된다. 왕이 될 운명을 빼앗긴 비운의 왕자 제안대군. 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성종 즉위 10년째 되던 해. 그게 참 좋겠어. 왜 이렇게 늦은 것이냐? 왜 아무 말도 없는 것이냐?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전하.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만. 눈이 너무 부셔 태양을 피하느라 늦었사옵니다. 대신들은 임금의 질책에 장난으로 응수하는데 장전하십시오. 서로 마주하게 된 두 명의 임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안되군. 권의 참으로 오랜만에 왔어. 예, 전하. 이 남자는 바로 어릴 때 쫓겨났던 원자 제안대군이었다. 과인의 처서가 아닌 편전에 든 것을 보니 이곳이 꽤나 마음에 드나 보구나. 소인, 전하께 진언 드릴 것이 있어 왔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소인, 잠시나마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한 것은 전하께서 참으로 불쌍하다 여겨졌사옵니다. 과인이 불쌍하다? 왜 그리 생각하느냐? 전하께서는 매일 이렇게 늙고 못생긴 자들만 봐야 하지 않사옵니까? 뭐라? 저런 어디서 저런 망발을? 한양에서 제일 가는 명월관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매양이와 춘월이라는 기생이 있어온데 그 아이들의 미색이 아주 끝내주옵니다. 하여 그 아이들을 대신 자리에 앉혀놓으시면 전하의 눈도 호강하고 정사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그래, 내 대군의 의견을 고려해보겠으니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예, 전하. 소인, 전하의 명을 받들어 나가보겠나이다. 상당부원군께서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줄 아셨습니까? 뭐요? 어릴 때의 충격 때문인지 제안대군은 정신이 온전치 못했는데 그런 제안대군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던 것이다. 부인! 저 발뿐이 또 시작이네. 부인! 또 시작이야. 어버줘! 어버줘! 대감, 왜 이러십니까? 부인, 지아비가 우스워? 아기 놀이 좀 하자는데 안 해주네. 그럼 업히시지요. 진작 그럴 것이지. 아,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싹 물러가시오. 네. 야, 거기 너. 이제부터 네가 내 엄마다. 그러니까 나 업어서 재워주거라. 예? 대감마님, 졸린 건 전데 하나도 졸리지 않은 대감마님이 아기 역할을 하는 건 좀 아닌 듯하옵니다.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좋다. 그럼 내가 엄마가 되면 되지 뭐. 어서 업히거라. 아차! 타짱, 타짱, 우리 아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인연, 어디 감히 대감마님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냐?
그게 아니오라. 유모, 나랑 아기 놀이 한 것뿐이니 화내지 마. 소인은 이만. 대감마님, 채통을 지키셔야 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 드실 시간이옵니다. 드시지요. 꼭 먹어야 되는 것이냐? 예, 꼭 먹어야 합니다. 제한대군은 더 이상 왕위를 다투던 그때 그 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점점 더 아이처럼 변해갔는데. 아싸! 유모가 저 아이 쫓아냈으니 대신 어부바이. 아, 빨리! 어떻게 어부바 해줘! 뭐라? 어부바라 했느냐? 예, 그러옵니다. 계속 아기 놀이를 하자면서. 그래, 그래. 아주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제한대군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야. 예, 대왕대비 마마. 그리도 좋으십니까? 제한대군이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아니, 상당부원군은 무슨 일이 있으시오? 그것이 아니오라. 며칠 전 편전에서 제한대군을 뵀사온데. 상당부원군께서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줄 아셨습니까? 뭐요? 여봐라! 마치 저에게 경고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에이, 설마요.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겠죠? 그러겠죠? 아닙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죠. 하여 만약을 대비해 제가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무슨 조치 말이오? 약 드실 시간이옵니다. 드시지요. 꼭 먹어야 되는 것이냐? 예, 왕대비 마마께서 하사하신 약입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제한대군의 친모인 왕대비가 제한대군의 곁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고 매일 약을 먹였던 것인데. 대체 그게 무슨 약이요? 서서히 몸의 변화를 불러오는 약입니다. 사람의 총기를 흐리게 하고 몸을 나른하게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르게 하지요. 그것은 마치 산 송장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요. 하긴 제한대군이 주상의 정통성을 가장 위협하는 인물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 문제가 될 싹은 일찌감치 제거하는 것이 맞겠지. 이내 왕대비에게 제한대군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비도 내려 가뭄도 끝나고
이젠 좋은 일만 있을 듯합니다, 주상. 예, 한시름 덜었습니다. 쉬겠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전하! 전하! 제한대군은 어찌 이리 무례한 것이오? 그래,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 급하게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실은 제 처와 헤어지고 싶습니다.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냐? 허구한 날 골골대는 것이 어떤 놀이를 해도 용흥이 안 난단 말입니다. 사가에서도 엄연히 이 일을 자중시키고 있거늘 어찌 감히 종친이 이 일을 입에 담는단 말이오? 그럼 더 잘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일을 한 첫 번째 종친이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전하, 제발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예? 제한대군.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차라리 잘 된 일 아닙니까? 아니, 상당부원군,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렇지 않아도 제한대군을 좀 더 가까이서 살폈으면 했는데, 이참에 제한대군의 요구를 들어주고 차라리 우리 사람을 심어놓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디 마땅한 사람이라도 있어? 참으로 없구나. 고아. 상당부원군 대감의 소개로 인사드리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요. 그 염려치 맛이 없어서. 이제 서방님의 여인이 되었으니 항상 곁에서 정성껏 보필하겠나이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자의 여식이온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내 상당 부원군만 믿겠소. 성종실록에는 제한대군의 조강지처인 김씨가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자성대왕대비로부터 강제 이혼당했다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씨와 재혼을 하게 된 제한대군. 이렇게 하고 부인 박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뭐가 맞아? 제한대군의 유모가 신방에 들어와 있었던 것. 아씨, 유모, 와서 순서 좀 알려줘. 오늘은 아니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나 하시지요. 응? 유모는 그만 물러가시오. 예. 아, 부인이 배가 많이 고팠구나. 자, 이거 먹어. 아, 예. 한 잔 드시지요. 그래. 잠깐! 이상, 누가 드린 거야? 왜 그러시옵니까? 이건 독이 되는 음식이야. 예? 게장과 생감은 상극이 되는 음식이라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유발하거늘.
이건 누군가가 우리 첫날 밤을 방해하려는 게 틀림없어. 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어? 예. 아, 다행이다. 먹지 마. 부부 사이의 궁합은 모르면서 어찌 음식의 궁합은 그리 잘하는지. 아무래도 온전히 바보인 것은 아닌 듯하옵니다. 조용히 하거라.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간의 언사도 그러하고 뭔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상당 부원군 말씀은 지금 제한대군이 바보 흉내라도 내고 있다는 말씀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제한대군, 무슨 일이시오? 왜 나한테 이 여인을 소개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제한대군, 그게 무슨 말이오? 날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냔 말이오! 제한대군의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혹 이들의 계획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 지난 밤. 부인. 부인. 어디 간 거야? 애타게 찾던 아내 박 씨가 유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제한대군.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이 평소와는 좀 달랐는데.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마음에 유모의 처소를 몰래 들여다본 제한대군. 유모는 참 피부가 곱소. 마님께서 이리 예뻐해 주시니 몸된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부인 박 씨와 유모가 사통을 하고 있었던 것.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그리하면 지금 제한대군이 거짓을 구한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전하. 저는 정말 가슴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부인이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를 모함하시는 것입니까? 주상, 제한대군의 병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 자꾸 상대를 하시는 겁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들어보면 알겠지요. 함께 사통했다는 그 유모를 데려오라. 유모까지 데려와 삼자대면을 하는데 과연 제한대군의 말은 사실일까? 저자는 제 사람이오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옵니다. 네가 말해보거라. 진정 제한대군의 처와 사통을 하였느냐?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그게 안방마님께서 외롭다고 하셨었구만. 대감마님께는 정말 못할 짓을 저질렀나이다. 전하, 아니옵니다. 대감, 억울하옵니다. 전하,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전하. 보십시오, 전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어서 박 씨를 혼내주십시오. 제한대군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그냥 쫓아내 주십시오. 여자를 좋아하는 부인과 사느니 차라리 어부만은 못해도 김 씨랑 살겠습니다.
김씨라 하면 전 부인을 말하는 것이냐? 모름지기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김씨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은 대가를 제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대군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좋다. 하오나 전하, 두 번이나 이 일을 하단겨? 그리하면 내 엄벌이라도 쳐야 되겠소. 그것은 아니오나. 주상 뜻대로 하시지요. 짐은 제한대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일을 허하노라. 전하, 억울하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전하! 제한대군은 재혼한 박씨가 몸종과 사통을 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이혼을 하고 그 후 다시 조강지처인 김씨와 재결합을 하게 된다. 며칠 후.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왕 대비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소? 이들은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그날 오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먹여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예, 소신이 옆에서 꼭 확인하겠나이다. 점점 더 독해지는 인해 왕 대비, 자기 자식인 제한대군을 결국 죽이려는 걸까? 신대, 어찌 저번보다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으냐? 다 몸에 좋은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시지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제한대군의 운명. 이제 그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로부터 1년 후. 어찌 이런 변고가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시지요. 그런데 위중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자성대왕 대비가 병환으로 생사를 다투고 있었던 것. 소식을 보냈으니 곧 당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마마마! 이래로. 마마마! 대군. 이상 주상을 힘들게 해서는 아니되오. 마마마, 아직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벌써 잊으신 겁니까? 전하 자리는 사실 제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제한대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모명이다! 상원부원군을 대신할 비생을 찾으러 가자! 참가 거짓도 구분 못하고 진짜 덜 떨어진 것은
내가 아니라 니놈들이다. 제한대군은 사실 바보가 아니라 일부러 바보인 척 연기를 했던 것이다. 대군마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안방마님께서 외롭다고 하셨었구만. 대감마님께는 정말 못할 짓을 저질렀나이다. 차라리 어부반은 못해도 김씨랑 살겠습니다. 부인 박씨의 동성애 사건 역시 이미 제한대군의 사랑이었던 유모가 벌인 자작극이었고, 유모의 희생으로 인해 자신을 감시하던 박씨를 내칠 수 있었다. 실제 어수권의 폐관잡기에도 제한대군이 거짓으로 어리석은 체하여 목숨을 보전하고자 했다고 기록돼 있다. 원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대군이 된 제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보 집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디 저승에 가셔서 이 손주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마마마. 왕대비 마마. 왜 이러는 것이냐. 가까이 오지 마. 그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소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위해 어마마마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는지. 그럼 정녀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차라리 바보로 태어났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어린 제한대군이 궐에서 쫓겨나게 됐던 그날. 자고 있느냐? 아마 그럴 것이옵니다. 우리 원자를 잘 부탁하네. 걱정 마시옵소서.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킬 것이옵니다. 자식 하나 지킬 수 없는 어미가 어찌 어미란 말이냐. 저 어린 마음의 대못을 받고 억지 살아야 하고.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이왕 세상에 나올 거였으면 매배 말고 좀 더 권세 있는 어미 배를 베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왔잖아. 그때 제한대군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진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던 것이다.
원자는 조금만 찬 걸 먹어도 배앓이를 심하게 하니 약을 꼬박꼬박 먹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야.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았던 어머니. 그 마음을 알면서도 제한대군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소자, 모르는 척하며 어마마마의 애를 태운 것은 가슴이 아팠지만 절 위해 희생하신 어마마마를 또다시 위협할 수는 없었사옵니다. 기분 나빠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마마마마. 어찌 저리 끝까지 모자란 것인지. 대왕대비 마마. 대감 깨우서 저를 다시 불러주시어 감사하게 나온대. 몸이 영 시원찮아. 대리 잊지 못할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아, 부인은 그냥 나랑 놀아주기만 하면 돼. 아 맞다, 새로운 놀이 하나 생각해냈는데. 잠깐만 기다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던 김씨. 또다시 내쳐지게 될까 불안해하는데. 그렇다면 제한대군은 왜 몸이 약한 김씨를 다시 불러들인 걸까? 대가 끊긴다라. 제한대군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혼했던 조강지철을 다시 부른 제한대군. 그는 왜 김씨를 선택한 걸까? 대가 끊긴다라. 그것이 내가 그대를 품은 이유라오. 이 구차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나는 일생 동안 뼈 아픈 속내를 묻어가며 살아가야 했어. 어찌 이 고단한 삶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가 있겠어. 바보와 천재. 전혀 다른 평가로 기록된 제한대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왕실 세력 다툼 속에 희생된 비운의 왕자였다는 것이다. 그놈을 잡아와라. 당장 잡아오란 말이라. 그것은 보지 말아야 했구만. 만약 발설했다가 절대 온전치 못할 것이다. 감히 내 비밀을 알고도 이 같은 짓을 벌이다니.
이 나라 신라가 정녕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냐? 태양께서는!